아직 안 일어났어? 출근해야지. 어서 일어나. 이 사람이 왜 이래? 아, 나왔어. 수고했어요. 당신도 담배 피웠지? 아, 안 폈어. 안 피기는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딱 한 다음 폈어. 몸 좀 생각해요 좀. 그만 좀 피워 줘. 아, 진짜야. 여보, 아직 안 일어났어? 출근해야지. 여보, 아직 안 일어났어? 이 사람이 왜 이래? 여보. 이렇게 봐. 열이 있잖아. 여보 얼른 일어나. 검사하러 가자. 어, 이거 뭐야? 여보! 피! 20여 년간 하루에 담배 한 갑씩 꼬박꼬박 피웠다는 남성. 어느 날 심한 기침과 함께 피가 낀 가래를 보게 됩니다. 게다가 호흡곤란과 발열 증상까지. 마치 코로나19를 연상하게 하는 증상인데요. 과연 이것은 어떤 시그널일까요? 기침과 피가 섞인 가래 또는 객혈, 가슴 통증, 호흡곤란, 발열 등의 증상은 모두 폐암의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폐암은 남녀를 합쳐 전체 암 발생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발병률을 보였는데요. 이는 폐암의 약 70%가 흡연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담배의 발암물질은 이제 60여 종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양이 많고 흡연 기간이 길수록 폐암 발생의 위험은 증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접흡연 역시 직접흡연과 마찬가지로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담배의 연기는 이제 타고 있는 담배의 끝에서 나오는 부류연과 흡연자가 들이켰다가 내뿜는 이제 주류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발암물질은 이제 주류연보다는 부류연에 더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데요. 간접흡연자는 대체로 부류연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혼자만의 의지로 금연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진행하는 금연 클리닉을 통해 금연 보조제나 금연 치료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연 클리닉도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은 물론 3회차부터는 진료비와 금연 보조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인센티브와 소정의 사은품도 증정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금연 성공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 요즘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좀 속이 불편하네. 그러고 보니까 엄마 살도 좀 빠진 것 같다. 나 없을 때 잘 챙겨 드시는 거야? 그럼.